13번. 일단은 문제부터 보시죠.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the writer according to the letter? 편지네요. 자, 이제 편지에 따르면은 맞는 게 뭐냐? 일단은 코렉트 문제이기 때문에 초이스를 먼저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A. She has not told her roommate her plans to leave off campus. 그녀는 말하지 않았대요. 룸메이트한테 그녀의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냐? 이제 캠퍼스를 떠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숙사 뭐 이런 데 살다가 바깥에서 자취하고 싶나 봅니다. B. She claims her dislike. 그녀는 주장합니다. 그녀가 싫어하는 거예요. 뭐를? 그녀의 룸메이트가 야기시키기 때문에. Their lift. Lift가 뭐지? 불화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룸메이트 싫어하는 게그 본인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뭐 한다? 주장한다. 이거네요. 예, 제가 걔 싫어해가지고 우리가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이거예요. 사랑해 주면 되지 뭐. 자, Dear Advice Guru. 구루 되게 유명한 단어죠?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알아주시고 상식선에서 무슨 뜻? 구루는 전문가라는 뜻 가지고 있죠? 전문가. 저 원래 뜻은 뭐 인도의 수도승을 구루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그 뜻이 확장이 돼가지고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를 다 이제 구루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히 가봐야겠습니다. 나는 대학생이고, 나는 동일한 룸메이트를 지난 2년 동안 가져왔고요. 이제 룸메이트가 알아요. 내가 무브 오프 한다는 거를 지워지죠. 그리고 she has assumed that we'll find an apartment together. 같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I like her. 지워지죠. 이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 C 가세요. She says that she intends to live alone in the upcoming year. 라고 나왔습니다. 아직 근거 나오지 않았으니까 계속 봐야겠죠. But she is not easy to live with. 같이 살기 좀 힘들다. 불쌍하네요. And I've already agreed to share an apartment.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답은 뭐죠? D죠. 끝. 됐어요? 노노? 오케이, 오케이. 네. 어떻게 풀었어요? 지금 얼만큼을 세이브한 거냐면, 많이는 안 했다. 요만큼 세이브. 그리고 이제, 요거 안 읽고 풀었죠. 하나, 둘. 뭐, 세줄 정도 세이브하고 풀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코렉트 문제는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시간을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풀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든지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